자, 오늘은 파일 업로드에 관한 기법을 한번 PHP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상에서 서류 제출하고 그럴 때, 사진 올리고 그럴 때, 그러한 그 인터페이스를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궁금했을 텐데, 그것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우리 그 프로그래밍을 다 같이 한번 하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PHP를 사용해서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로드 파일 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단 사용자들이 폼으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유용하겠죠. 지금 한 가지 예로서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한 그 HTML 폼을 하나 여기서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직접 살펴보는 게 좋을 텐데요. 그 프로그래밍을 해보기에 앞서서 여기에 그 내용 몇 가지는 우리가 좀 많이 안 쓰던 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HTML 안에, body 안에 이렇게 form, slash form을 해서 form을 만드는데 지금 form의 action은 submit 버튼 눌러줬을 때 실행될 파일 이름이고요. 그리고 post 메소드를 쓰는 것이 당연하고요. 특히 이와 같이 파일을 우리가 전송할 때는 파일의 사이즈가 보통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포스트 메소드로 보통 하고요. 엔크립션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달할 파일이 그 바이너리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요 값을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 즉, 엔크 타입 속성은 폼을 제출할 때그 콘텐츠 형식을 지정하는데요. 어떠한 형식으로 그 콘텐츠가 들어올 건지 보통 폼이 이진 데이터를 요구할 때는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멀티파트 슬래시 폼 하이픈 데이터 이렇게 엔크 타입의 값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은 그 우리가 인풋에 보통 텍스트를 많이 썼었는데 타이핑할 때 파일 타입의 인풋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이 그 인터페이스가 버튼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여러분이 그 버튼을 눌러서 저희 로컬 컴퓨터에 그런 디렉토리를 브라우지에서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번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카피해서 한번 Ctrl-C, Ctrl-V. 근데 이거를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좀 간단한 방법론을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지 않게. 왜냐하면은 지금 그 폼을 만들었는데 이 폼이 사실은 HTML 파일로 이 폼이 단순한 HTML 파일로 만들고 얘가 upload file.php를 호출해도 돼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두 개의 파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파일 이름을 underscore file.php를 저장을 하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쓰고자 하는 PHP 코드를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걸 좀 권장하고 싶어요. upload file underscore php라고 요 파일을 한번 저장을 해보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작업하고 싶은 그 디렉터리에다가 upload underscore file.php. 자, 이렇게 저장이 되고 나면은 한번 일단 가져와 볼까요? 어떻게 보이는지. 자, 이 파일을 한번 가져와 봅시다. 로컬 호스트에서 여러분들 개인 그 디렉터리에다가 다돼 있을 겁니다. upload file.php. 자, 엔터를 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한 그 내용을 한번 여기 옆에다가 놓고서 같이 한번 볼까요? 즉, 파일 네임. 이렇게 파일 네임이 있고요. 그다음 파일 선택.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인풋 타입을 파일로 하고 인풋을 줬을 때 버튼이 생기는 거고요. 선택된 파일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선택되었을 때는 그 옆에 그 소위 선택된 파일 이름이 나오는 게 디폴트입니다. 근데 없으니까 이렇게 선택된 파일 없이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에 그 submit 타입의 인풋이니까 버튼이 이렇게 생성된 겁니다. 그리고 value가 submit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submit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조금 우리가 늘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value를 조금 다르게 한번 바꿔볼까요? upload라고 한번 쓸까요? 느낌표까지 해서. 그러면은 이 버튼이 업로드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일단은 몇 가지 HTML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리뷰를 해봅시다. 지금 보다시피 파일 선택이라는 파일 타입의 input 엘리멘트를 넣었더니 이런 파일 선택이 생겼고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브라우징이 돼서 로컬 컴퓨터에서 모든 그 파일을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디폴트로 우리 윈도우에 여기 라이브러리 밑에 사진에 가보면 그림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 샘플로 가볼까요? 여기 무슨 꽃하고 뭐 동물 사진도 있네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국화를 한번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파일 이름이 이렇게 뜨면서 좀 이게 선택됐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업로드 이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다시 이 파일이 불려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에디트한 요 파일이 다시 한번 불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파일을 우리가 upload.php로 저장을 해놓고 여기 안에서 upload.file_file.php를 불렀을 때 다시 불렀는데 다시 폼이 그냥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 업로드하고자 하는 파일, 선택된 파일을 진짜 업로드하려면 여기에 PHP 요소가 또 추가되어야겠죠.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 뭐 노트 하나 있으니까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보통 그 사용자가 파일 업로드 하는 거, 이거 지금 만들고는 있지만 조심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안의 위험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파일 업로딩을 허용하지 말고 그 이제 앞으로 배울 그 로그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확인된 사용자한테서만 파일 업로드하도록 만드는 그런 버릇은 좀 드리는 게 좋고요. 자, 업로드 스크립트를 이제 만들어 봅시다. 지금 보면 방금 전에 만든 업로드 언더스코어 파일 닷 PHP 파일 그 안에다가 요 PHP 요소를 집어넣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 대충 한번 읽어볼까요? if underscore files file error 0보다 크면 echo 어쩌고저쩌고 else upload file file name file type. 자, 처음 보니까 약간 좀, 아, 이게 뭐지 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번 요거를 제가 그대로 카피해서 C 이 윗부분에 올려놓고서 요 부분이 pH 성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거를 코드를 이렇게 보죠. 자, 지금 보면 이 PHP 코드를 가만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약간 이게 잘 이해하기 힘들게 막 복잡하게 조금 돼 있긴 해요. 지금 뭐냐면 if 문장을 써가지고서 만약에 이게 true면 요렇게 하고 아니면 요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작업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PHP super global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super global 중에서 설명은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underscore files라는 super global이 있습니다. 이 super global은 파일이 전송되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super global인데 여기에는 무슨 정보가 들어있냐면 즉 이건 2차원 array인데요. 즉 파일이라는 요 이름 파일이라는 즉 전달받은 그 파일인데 전송받은 파일이 여기 들어있고요. 그 파일에 관한 정보가 2차원 array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그 파일 에러라는 게 있고요. 파일 네임이라는 게 있고요. 파일 타입이라는 게 있고요. 파일 사이즈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temp, 뭐 nam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실 이렇게 2차원 array로 하면 약간 그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들 합니다. is 차라리 set 이것이 세팅이 돼 있으면 if 문을 써서 조금 간략화 지금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요걸 가야죠.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할까요? 자, 지금 뭐냐면은 만약에 underscore files라는 그 super global 변수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와 같이 file이라는 변수에 들어 있는 그 값을 file로 갖고 오고 얘 또한 array가 되는 건데 이 친구를 한번 우리가 프린트 언더스코어 아 우리가 읽기 쉬운 프린트 문으로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잠깐 제가 커멘트 아웃을 해놓고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파일즈가 세팅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에코 여기다가 else도 하나 해볼까요? else 괄호 열고 여기다는 파일이 선택되지 않았다라는 그 컴플레인을 하나 하는 else 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은 이것을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씩 접근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걱정 마시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자, 여기서 파일을 한번 선택해서요. 국화를 또 선택해 볼까요? 그리고 선택된 다음에 업로드를 해 봅시다. 자,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지금 보니까 제가 파일이 그러니까 세팅이 돼 있으면 전달받은 게 있으면 파일즈의 파일을 프린트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그게 어레이인데 이름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준그 파일 이름이죠. 그죠? 국화 타입은 이미지 JPG고요. 그리고 템프 네임은 요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에러는 0이고요. 사이즈는 879394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바이트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보가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라이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는 걸 알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전달한 내용이 아, 여기서 전달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이번엔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것이 그 달러 파일이 결국엔 그요 정보들을 가져오기 위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에러는 요 원소죠. 요거 컨트롤 C 이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거를 요런 식으로 쓰는 게 낫겠죠. 이젠 파일에 에러가 에러인 거고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그 하나씩 하나씩 다 골라냈으니까 일정원으로 마찬가지로 네 가지 정보를 다 우리가 끄집어내 볼까요? 이름, 타입, 사이즈, 템프 네임까지 다섯 가지 정도를 다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요 다섯 가지는 다 쓰이는 겁니다. 에러, 네임, 그리고 타입,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템프 네임. 그리고 그 이름을 그대로 우리가 내부 변수 이름으로 쓸게요. 에러는 에러로, 네임은 네임으로, 그리고 파일 타입은 타입으로, 그리고 이거를 사이즈로, 그리고 이거를 템프 네임으로, 언더스코어, 이렇게 한번 같이 여러분들 작업을 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서 요거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그 여기선 에러하고 네임하고 타입하고 사이즈하고 TMP 네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아까 그 잠깐만 돌아볼게요. 그러니까 몇 종류가 있나 봅시다. 이 어레이 안에 그러니까 파일이라는 그 변수 어레이 변수에 들어있는 정보가 이름, 타입, 템프 네임, 에러, 사이즈 정확히 이 다섯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정보가 다 제대로 변수에 읽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한번 여기에 가져봅시다. 예를 들어서 에코 한 다음에 그죠? 에러 여기다가 공백 문자 하나 또는 뭐 슬래시로 해줄까요? 공백 문자와 함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네임 그리고 C, B, 요. 자, 여기다가는 템프 네임 그리고 사이즈 여기는 타입 그죠? 요 다섯 가지를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에코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 sizes라고 잘못 썼네요. size. 아, 제가 모르고 여기다가 세마이콜론을 빼뜨렸네요. 여러분들도 뭘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가 다시 프린트해 보니까 이전에 그 값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로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게 에러 값이고요. 이게 이름 값이고요. 요렇게 타입 값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죠? 그 사이즈 값이네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를 내가 뭘 안 썼죠? 아, 여기 마지막이 그 템프 네임이 여기 들어있네요. 그죠?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요번에는 코알라를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업로드 하니까 정확히 되죠? koala.jpg, image.jpg, 7808781이 사이즈고, 요게 템프 네임이고, 아시겠죠? 요런 다섯 개의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한 거고, 여기서는 이거를 array로 접근했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보다시피 요걸로 접근했으니까, 요 밑에 내용을 이 그 변수를 써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세팅이 다 됐으니까, 여기서 지금 만약에 에러가 떴으면, 이게 0보다 크면은 그게 에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에러가 0보다 크면 어떻게 하래요? 에코를 해서 에러가 떴다고 우리가 여기다가 써주고요. 그죠? Ctrl V로 요거는 조금 인덴테이션을 좀 맞춰주세요. 그래야지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 요걸 그대로 또 가져와 볼까요? 아니면 뭘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if else의 인덴테이션하고 file loop를 잘, 스트럭처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전체는 파일이라는 게 전달됐는지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 안에서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에러가 안 났으면 이와 같은 에코 문장으로 우리가 한 번씩 다시 써보는 겁니다. 아까 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는 거고요. 이게 isSet으로 만약에 파일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이 작업을 하고, 안 그러면은 이 file is not selected라는 이걸 쓰라는 거고, 지금 이제 다 고쳤으니까 이 밑에 거는 그냥 지우고요. 자, 이것도 고쳐야겠죠. 이것도 still working 하긴 해요. 일일이 다 접근하는 게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쓴 간단한 변수를 쓰는 게 좀 간단하니까 그거를 옮겨서 이렇게 적으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name, 이거는 type, 이거는 size, 이거는 temp name.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이름을 다시 다 써줘야죠. name, 요게 type, 그리고 요게 size, 그리고 요게 템프 네임. 자, 이제 한번 그 제대로 워킹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는 그 정리해서 이렇게 쓴 것 뿐입니다. 자, 올라가서 다시 파일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아예 다른 걸 해볼게요. 펭귄 해볼게요. 펭귄을 선택해서 업로드 하니까, 읍스, 에러가 났네요. 뭔가 여기서 또 제가 좀, 아, 이 괄호를 안 닫아줘서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찾았네요. 괄호를 닫아줘야 되는데 괄호를 모르고 안 닫아줬네요. 자, 튤립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튤립 올렸더니 업로드가 요거고 파일 이름이고, 우리가 업로딩하는 파일 이름이에요. 이거는 파일 타입이고요. 그 사이즈는 킬로바이트로 제가 변환을 한 거고요. 606킬로바이트고 스토어드, 이거는 그 템프 네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일단은 그 파일이 그 선택이 되면 그 파일 이름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temporarily 이름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 이름으로 잠깐 어디다가 놔둬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까지 지금 다 가르쳐주죠. 이미 서버에 전달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빛나미 밑에, 웹스택 밑에, PHP 밑에, TMP, temporarily directory 밑에, PHP 뭐 b5 2d.tmp라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작업한 업로드 파일 다시 한번 볼게요. HTML 폼으로 전달된 거를 그 다시 자기 파일을 불러드리고 이 자기 파일 안에서는 PHP에서 그 파일이 제대로 있는지 전달된지 확인하고 에러 메시지 확인한 다음에 그 이름과 타입과 사이즈와 템포러리 이름을 다 검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슈퍼 글로벌 베리어블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files라는 걸로 파일이 전송되면 항상 그 파일 정보가 files에 파일이라는 키 밑에 이런 그 array로 이렇게 다섯 개의 information이 전달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몇 가지 좀 테크닉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무런 파일을 받았다가는 위험해요. 그래서 아 그림 파일이면 그림 파일 또는 텍스트 파일이면 TXT 파일, 그러니까 파일의 익스텐션을 검사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작업을 해놓습니다. 요 앞에 거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요 세 줄만 컨트롤 C 카피해서 한번 가져가 볼까요? 요 앞쪽에다가 isSet 앞에다가 앞부분에다가 처음에다가 이걸 세팅을 해 놓을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어레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GIF, JPEG, JPG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그래픽 파일에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들이에요. 그죠? 확장자들을 어레이로 만들어 놓고 이걸 allowed EXTS 그러니까 허용된 익스텐션이란 이름으로 딱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 파일을 업로딩 할 파일 그 읽어온 파일의 이름을 한번 가져다가 걔 익스텐션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익스텐션을 구하는 방법을 여기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다 이미 파일 이름이 뭐였죠? penguins.jpg다. 그러면은 그 penguins.jpg라는 요 이름을 직접 여기서 접근한 것 뿐인데 요걸 안에다가 나중에 넣어도 되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allowed가 돼 있으니까 Ctrl X 요 안에다가 array를 다 우리가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name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걸 기억을 좀 하세요. explode라는 string manipulation 하는 function 기억나죠? explode는 문자열을 이렇게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잘라주는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걸 한번 array니까 print r 해가지고 요거를 템프를 달러 템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요 익스텐션 요것도 한번 Ctrl C Ctrl V 이거는 지금 그 꼭 필요한 건 아닌데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기 위한 겁니다. and extension. 자, 지금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 제일 그 윗줄은 그냥 무시 아직은 활용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이름을 읽어드렸잖아요. 네임을. 그 다음에 걔를 잘라준 겁니다. 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그걸 어레이를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 어레이에 end라는 함수가 있어요. 어레이의 마지막 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확장자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프린트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요거를, 아, 여기다가, 저장하고 한번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요번엔 다른 거 해볼까요? 해파리를 제가 업로드 해볼게요. 또 에러가 났네요. 아, 죄송합니다. 땡큐. 아, 이제 되네요. 자, 볼까요? 자, 지금 보면 첫 번, 제가 추가한 게 그겁니다. 지금 explode 한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사실은 그 jellyfish.jpg인데 그거를 array로 만들었죠. jellyfish하고 jpg라는 점을 기준으로 explode가 잘라냈고요. 그리고 여기다 제가 줄바꿈을 안 해서 그런데 jpg는 마지막 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 익스텐션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 파일 익스텐션을 누구랑 비교해요?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 JPG가 여기 있잖아요. 이 어레이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면 우리가 허용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작업을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in array extension allowed 이렇게 이걸 카피 한번 해볼게요. 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면 좋겠죠.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물론 이거는 그 이제 쓸 필요는 없고요. 제가 다 지워버리고요. 이건 확인 작업을 한 거고, 자, 즉 그 허용된 파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요거는 요 안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자 에러가 났으면은 하지 말아야 되고 에러가 없으면은 계속 작업을 할 건데 그 작업이 사실은 이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이 안에서
요 안에서 할 작업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 어레이 구조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금 구조로 되어 있는지. 지금 그 에러가 없는 게 확인됐으니까 에러가 없으면 그 이름을 잘라서 익스텐션에서 여기에서 또 확인이 되죠. in array라는 거를 if 문을 써가지고 만약에 파일이 들어 있으면 그죠? in array. 그러니까 in array라는 거는 그 우리가 찾아낸 익스텐션이 여기에 있는 JPG인지 여기에 확장자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여기서는 원하는 작업을 잠깐 동안 이렇게 그냥 에코 문장으로만 그리고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아닐 경우에는 익스텐션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한번 여기다가는 에코 한 다음에 뭐라고 쓸까요? 이 앞에다가 달러 익스텐션 not allowed라는 이런 문장 경고 문구를 한번 써주면 아주 깔끔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지금 if else 문이 조금 많이 있긴 한데 지금 한 작업만 살펴볼게요. 지금은 에러가 없으면 그 익스텐션을 찾아서 그 익스텐션이 어레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허용된 어레이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그 주르륵 실행을 시키고 없으면 else면 익스텐션이 허용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지금 해놨잖아요. 한번 이걸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이번에는 또 사막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거는 허용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엉뚱한 파일을 한번 문서 파일로 가서 한 컴 파일이 하나 있네요. 아무거나 제가 선택을 해서 hwp 파일을 선택했어요. 업로드 해볼게요. 뭐예요? hw 파일 type is not allowed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타입만 허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을 좀 해놓으면 좋고요. 일단은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렇게 먼저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보면은 지금 보면은 파일 타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데 사실 요거는 너무 그 군도 너무 그 쓸데없이 너무 좀 긴 거예요. 그 파일 타입은 이미지다 JPG 이미지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요걸 제가 일부러 지금 고치고 있는 건데 너무 쓸데없이 또 하나 파일의 사이즈도 우리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큰 이미지 파일 말고 무슨 동영상 파일 같은 거를 파일 익스텐션만 맞다 그래서 막 그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 사이즈까지 그냥 요거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요 파일 사이즈랑 그 허용된 거를 그 end라는 거로 요걸 또 다른 그 if문으로 또 nested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파일 사이즈가 Ctrl+C 사이즈의 크기를 1024로 나누면은 이게 그 킬로바이트고요. 메가바이트로 나누려면은 또 나누기 1024를 또 하면 되죠. 그죠? 이 값이 1024 나누기 1024 값이 2메가바이트 밑으로 하게 하려면 이거보다 작으면 그죠? 2보다 작으면 그냥 오케이 하는 거고요. 만약 2보다 크면 여기다가 한마디 더 쓸까요? 오와 file size is not allowed 요거를 size 사이즈 나누기 1024 나누기 1024 뭐 메가바이트 the file size is not allowed 뭐 요런 식으로 한번 써주면 되겠죠. 그죠? 한번 볼까요? 또 우리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하고서 계속 하니까 다시 선택해서 뭐 자 업로드 하니까 지금 잘 됐고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안 될 때 그 파일 사이즈가 커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 동영상 파일이 많이 있죠. 우리가 클래스에서 쓴 거 참 그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제가 좀 큰 파일을 하나 올려볼게요.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AVI 파일인데 사실은 파일 타입이 먼저 걸릴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죠? 그랬고 업로드 하니까 제로 메가바이트 파일 사이즈 is not allowed. 여기서 제로는 아마 그 거기까지 가지를 않은 거죠. 파일 사이즈 계산까지도 못 미친 거예요. 다른 에러 때문에 파일 사이즈가 아니라 파일 그 익스텐션에 걸린 거죠. 또는 다른 그 우리 제한 사항에.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요 앞에 있는 내용은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약간 좀 단순화 시키려고 여기 거를 일부러 고친 건데 쓸데없는 그 검증 과정이 하나 있어서 이걸 빼려고 했던 거고요. 자, 마지막엔 이제 그걸 업로딩 시켜야 돼요. 업로딩 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앞에 그 코드를 계속 지금 축적해 오는 겁니다. 이거 파일을 가만히 보면 여기를 보세요. 사실은 업로딩은 여기가 다예요. 지금 보면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카피에다가 사실은 이제 업로딩을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if 문 여기 있죠? Ctrl C 해서 얘를 어디다가 우리가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검증을 다 거친 부분이 요거죠. 그래서 파일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타입이 얼마나인지 뭐 이런 이름을 그 확인만 해본 건데 실제로는 그걸 확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파일을 업로딩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카피해 놓고요.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이게 다예요. 자, 볼까요? 여기 이거를 한번 좀 늘어놓을게요. 지금 추가한 부분이 어느지 보는 겁니다. 자, 우선 파일을 업로드를 하려면 똑같은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파일 exist라는 그 함수를 써서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실은 스킵한 example 함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파일과 관련돼서 여기 업로드라는 디렉터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장하려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자기의 그 PHP 파일 디렉터리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다시 그런 다음에 거기에 저는 준지 밑에 여기에 업로드 파일 PHP를 작업하고 있죠. 여기에 폴더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름을 업로드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업로드 폴더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작업하고 있는 여기서 업로드라는 폴더 밑에 요 파일 이름. 파일 이름은 이렇게 길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미 다 바꿔 넣었잖아요. 이렇게 기억날 겁니다. 그 업로드라는 요거는 그 스트링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가 점으로 문자열을 붙여줄 수 있잖아요. 업로드 밑에 지금 우리가 그 넣고자 하는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으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죠. 이미 그 파일 있는데 이름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하라 그러면서 name already exist라는 말을 쓴 거고요. 만약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써야 되는 그 함수가 요겁니다. 요 함수는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move uploaded file.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옮겨놓기 전에 사실은 그 서버에 들어가 있습니다. 파일이. 누구 이름으로 들어있냐면 요 temp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그래서 temp name이 항상 따라 나왔죠? 또 요것도 귀찮으니까 원래 그 우리가 바꾼 이름으로 바꿔놓고요. temp name을 서버에 이미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를 여기 진짜 이름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놔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얘가 그 다음에는 뭐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는 우리가 한마디 쓴 거예요. 여기다가 저장됐다라고 무슨 에코 문장 한번 쓴 건데 여기 보다시피 아주 간단한 거죠. stored in 어쩌고저쩌고. 자, 요걸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이제 파일 선택.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진을 우리가 튤립 한번 해봅시다. 업로드 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지금 보면
업로드, 아니, 그러니까 stored in, 요게 그 줄바꿈이 안 돼서 그런데 요 앞부분에 있는 건 이제 다 지워버릴까요? 왜냐면 필요 없는,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echo 문장으로 이렇게 해본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계속 해보려면 그냥 comment out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요 네 줄은 그냥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본 것 뿐이에요. 제대로 그 우리의 파라미터들이 들어가는지. 자,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랬더니 file already exist란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벌써 저장이 된 거예요. 저장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 localhost에서 우리 그 디렉터리 이름을 치면 항상 여기에 업로드, 자, tulip.jpg가 하나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지금 업로드 시킨 거예요. 확대 소문이 오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번엔 다른 파일을 한번 올려볼까요? 국화 올려볼게요. 업로드. 딱 업로드 됐다고 나오고 가서 또 리프레시 하면 아, 국화도 여기 올라와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파일 하나씩 하나씩 다 올려보세요. 여기 있는 그 뭐 코알라라든지, 그리고 가서 한번 또 보고 코알라. 어? 아, 리프레시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 코알라 있네요. 그죠? 근데 또 만약에 모르고 우리가 또 그 파일을 튤립을 다시 한번 제가 모르고 눌렀다고 볼까요? 그래서 업로드 시켜라 그랬더니 튤립은 이미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주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뭐 단순하지만 지금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설명된 요 내용을 조금 고치기만 하면 굉장히 세련된 그러한 그 업로드, 파일 업로딩 그런 프로그램 하나를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안전장치를 사용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안전장치만 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나는 텍스트 파일도 하나 추가하고 싶다, 텍스트 파일도 올릴 수 있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가서 콤마 txt 하면은 txt 파일도 올릴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그 작업을 하면 되고요. 요 부분은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 퀴즈 내지는 시험에 아주 중요한 그런 예제로 하나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